빠지면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어깨, 허리, 무릎 이 정말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관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노년 건강이 달라진다고 저보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오늘 여유만만에서는 특히 대한민국 주부들을 위해서 3대 관절 지키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잡아볼 텐데 어깨 건강 이상훈 선생님 뭘 좀 주시겠어요? 네 오늘 좀 말씀드리기 전에 예. 제가 아주 좀 간단하게 네. 세 단어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어깨 통증을 잡는데? 좀 이름이 이상합니다. 동석회? 동석회. 아니, 방상에는 들어봐서 동석회. 그렇죠. 최동석 아나운서가 또 그러니까. 동석회 앵커는 왔는데 동석회 앵커는 석회인데 동자가 붙은 것 같기도 하고 동이 들어갈 석회를 뭐 네. 겨울에 약이나? 겨울에 아팠던 겨울 동자 써가지고 그런가 겨울의 석회인가 겨울에 아팠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석회 네, 그 동석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깨 통증의 대명사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50견이 사실은 그렇죠.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진단명입니다. 하지만 50견 또는 충돌 증후군 이런 진단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예. 이 단어들은 사실은 어깨 진단이 아니라 어깨에 대한 학문이 발전하기 전에 뭉뚱그려서 한 30~40가지의 많은 어깨 질환을 뭉뚱그려서 모든 어깨 통증을 그냥 50견 이렇게 불렀던 것에 불과합니다. 예예. 그 자세한 진단이 이제 학문이 발달하면서 밝혀졌고요. 그 각각에 대한 치료법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진단을 오늘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중에 그래도 우리 중장년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세 가지 진단명을 뽑아서 동석회라고 첫 글자를 땄습니다. 아, 그럼 동이 뭐예요, 동이? 바로 동결견. 동결견, 서근요. 석회성 건염. 회는요?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세 가지. 동석회.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쉽게 외우려고 동석회 이렇게 외웠잖아, 동석회. 네, 소위 말하는 암기법입니다. 암기법. 네. 지금부터 이상훈 선생님께 어깨 통증 줄이는 비법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